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의 순정 내비인 히어맵의 대표적인 오류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할 화면의 인컨트롤부터 살펴볼 텐데요. 17년과 18년식 차량에 대부분 이 버전의 인컨트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설정, 다음에 기능, 다음에 내비게이션 등의 순서로 내비게이션 설정에 들어올 수 있고요. 프로필 편집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조금씩 내리면서 보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제일 하단에 앱 정보가 보입니다.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제품 이름 밑에 앱 버전에 20.14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전의 내비게이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버전입니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내비게이션 설정으로 돌아가서 상단으로 한번 올려서 보면요. 아까 프로필 편집이 있었는데 밑에 연결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상태고 프로필 편집에서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내비게이션 첫 번째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누르면 이와 같은 첫 번째 화면에 안녕하세요 라는 팝업 창이 보이는데요. 이걸 누르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프로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일단 프로필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새 프로필이 보이고요. 이미의 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환영합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모든 기능 켜기가 보이고요. 이걸 눌러서 봐도 네, 역시 세 가지 항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최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3분할 화면의 인컨트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설정, 기능, 내비게이션 등의 순서로 내비게이션 설정에 들어와서 보면 아까는 보이지 않던 연결 기능이 보입니다. 이 연결 기능을 보려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인컨트롤 업데이트와는 별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연결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밍용 모바일 데이터 설정은 말 그대로 로밍용 유심 관련이고요. 연결 기능 설정에서 보면 경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 관련이고요. 밑에 지도 검색은 온라인으로 목적지를 검색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러한 연결 기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은 상태로 보여지던 길이 실시간 교통 정보로 표시가 되고요. 다른 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없는 상태의 길이 실시간 교통 정보와 함께 이렇게 색깔별로 도로 상황을 표시해 줍니다. 경로 안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의 서울역은 29분이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요. 연결을 해서 보면 네, 이와 같이 1시간 5분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김포공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이 없는 상태에선 도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32분이 걸리는데요.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이 되면 52분이 소요가 되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경로에 막히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인컨트롤 업데이트와는 별도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지도 업데이트 아닙니다. 현재 내비 버전이 20.14로 시작한다면 지난 가을에 출시된 2018B 버전, 지난 겨울에 출시된 2018C 버전, 그리고 지난 봄에 출시된 2019A 버전 등의 내비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필 편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프로필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 프로필이기 때문에 먼저 삭제를 하고 초기화를 만든 후 보겠습니다. 삭제하면 환영합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밑으로 쭉 내리면 하단에 모든 기능 켜기가 활성화되는데요.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초기 화면에 계정 로그인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정 로그인을 눌러도 되고 내비게이션 설정에 들어가서
프로필 편집을 눌러도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프로필을 새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의 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프로필 정보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아까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세 개의 항목밖에 보이질 않았었죠. 여기에선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선 인컨트롤 내비게이션 계정이라는 항목이 필요한데요. 이걸 눌러서 밑으로 내리면 가입과 로그인 등의 항목이 보입니다. 가입을 눌러서 차량에서 직접 히어맵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모바일 기기나 PC 등에서 히어맵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면 로그인을 통해서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저희 채널인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만들어둔 히어맵 계정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계정과 맞는지 정보 확인을 간단히 하고 밑에 로그인을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로그인이 없이는 히어맵 홈페이지에서 지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로그인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센터에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센터에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달라 그러면 지도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줄 알고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안 되는 내비라고 말씀하시고 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히어맵 홈페이지에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한 상태인데요. 아직 차량에서 로그인을 통해 동기화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좌측 하단에 계정에 연결 차량 없음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연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 내 시스템에서 계정에 로그인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량 내 시스템에서 계정에 로그인하기 위한 안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연결된 차량이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분명히 회원가입도 했고 로그인도 했기 때문에 저런 안내가 나오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밑에서는 차량에 연결하는 그 로그인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도 업데이트 할 경우 지도 및 서비스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지도 및 서비스 항목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차량 추가하기 위해서 차량의 고유 번호인 BIN 넘버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 추가를 클릭하면 BIN 넘버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고요. 여기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BIN 넘버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잠시 뒤 검색을 완료를 하고요. 차량 추가라는 페이지는 그대로 있는데 밑에 차량 검증해서 내 차량의 모델명과 색상이 정확히 일치되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밑에 또 차량 확인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눌러보면요. 다시 아까 보셨던 연결된 차량이 있습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차량에서의 로그인하는 방법과 로그인을 하고 나면 어떠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혜택에 관련된 정보들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다시 위에 올려서 보면 내 계정이 있는데요. 눌러서 보면 난 좀 전에 차량을 등록했는데 내 차량 관리에서는 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상단에 보니까 또 차량 추가가 보여서 눌러보면 네, 아까 보셨던 검색 창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어맵 홈페이지나 차량에서의 계정 생성 후 차량에서 로그인까지 다 마쳤다면 히어맵 홈페이지에서 지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지도 및 서비스 메뉴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최신 버전 받기를 누르면 맵 다운로더가 실행이 되면서 지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 다운로드는 PC에서만 가능하고요. USB 3.0이 가장 좋다고 하고 16GB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순정 내비 관련된 대표적인 오류들을 살펴봤는데요. 차량의 내비게이션 버전이 20.14로 시작하는 버전이라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통해서 2018B 버전 또는 2018C 버전 또는 가장 최근 버전인 2019A 버전 등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내비게이션의 연결과 밀접한 인터넷 연결의 각종 오류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